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2차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궁금하실 텐데, 고성군 주민생활과 김건준 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 담당 김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유이기도 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기 기존의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및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사각지대 국민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제 방역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반기실 것 같은데, 이번 지원금이 모든 분들이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께 지급이 되는지, 또 얼마나 지원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서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 농어촌 3억 이하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31만 8천 원, 2인 가구 245만 5천 원, 3인 가구 290만 3천 원, 4인 가구 356만 2천 원 이하의 가구로 위에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것 같은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세대주께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현장 방문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으며,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요일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에 해당되시는 가구에서 방문 신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군 주민생활과 김건준 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